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한우값이 폭락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우를 팔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도 내리막입니다. 올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재작년 쌀값 폭락 사태와 비슷하다는 분석인데요. 쌀값, 속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 정충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입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충식 사무처장님. 네. 네. 지난 3일이었죠. 서울 국회의사당에 전국 한우 사육농민 12,000여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한우값이 폭락하면서 손실이 매우 크다.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는데요. 자, 한우는 팔면 더 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 추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우 가격이 소 한 마리를 키우면 2023년도에는 약 143만 원 정도가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한 마리 키우면 230만 원 정도가 지금 손해가 난다고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뭐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산업 전반의 어떤 문제고요. 이런 것은 80년대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소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를 소값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서민들이 시민들이 소를 한번 먹어보겠다 할 때는 여전히 가격은 높습니다. 결국 이제 유통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소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용 국장님, 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정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계신데, 자, 전북의 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자, 한우와 또 한우 농가의 현황. 자, 속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희 전라북도의 한우 사육 두수가 이제 42만 두, 이제 키우는 농가 수는 한 9천여 농가가 됩니다. 이제 전체 우리나라 비중이 한 13%에 차지한 거죠. 최근에 이제 한우 값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한우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용이 차지하는 게 이제 사료값인데 이 사료값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료값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17% 가까이가 총 비용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19년도 정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의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한 4, 5년 전과 같은데 그 키우는 비용이 한 20% 가까이가 오르면서 이제 한우 농가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닥쳤고 이제 그 한우 농가와 또 내적 측면에서 보면 그 사육 두수가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350만 두의 최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우를 도축하는 도축수를 보면 그 최정점이었을 때가 87만 두였는데 최근에 보면 한 95만 두, 7만 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만 두가 더 도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매우 외환적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춘호 교수님, 예. 산지 속값은 우리 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도중 마리수도 늘고 있는데 예. 소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소매가는 또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자,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7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산지에 600kg 속 가격이 56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다음에 도매 가격을 봤더니 15,600원 정도 갑니다. 이제 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말할 때는 등심 1등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등심 가격이 8만 9천 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산지에서 560만 원짜리를 단순하게 보면
이것을 1kg 따져 보면 약 9,300원 정도 됩니다. 만 원 양가입니다. 만 원 양가는 것이 87,000원, 89,000원 가는 게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를 도축할 때 평균적으로 키로 보면 약 700kg가 조금 모자라는 696kg짜리가 평균적으로 도축되는데 이 도축되면 소비자가 고기를 먹을 단계가 되면 얼마 정도로 감소하냐면 226kg로 감소가 됩니다. 이 도중에요. 소는 도축을 하면 지육이라는 단계로 머리하고 내장, 가죽을 벗기내면 이게 한 460kg 정도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다시 뼈를 발려내고 그다음에 소는 700kg 기준했을 때 지방이 걸어내야 되는 지방이 12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약 224kg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통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수율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224kg 정도의 이 부분을 1kg 따져보면 3만 5천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매 과정에서 3만 5천 원짜리가 8만 7천 원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가격 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를 않게끔 주기가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가 소가격이 가장 좋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출하 가격, 도매 가격은 35% 정도가 지금 하락이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가격도 등락을 거듭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 10.5%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음식점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우 전문점에서 우리가 등심을 먹게 됐을 때 이 등심이 차지하는 한우 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요즘에 전기세 그다음에 가스비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 가격이 50%가 떨어졌을 때 음식점에서 고깃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실질적으로 15%밖에 안 됩니다. 15,000원짜리 우리의 갈비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대 인하 요인이 1,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산지에서 한우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소비자들이 받을 때는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이러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정중식 처장님, 전면적인 유통구조 개편 없이는 한우값 안정화 또 하락을 막기가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송 교수께서 진단하셨는데 자 한우 농민들이 요구하는 한우값 안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이제 한우산업지원법을 제정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료안정화 기금 조성을 좀 같이 좀 하자는 거죠. 그래 알다시피 지금 사료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생산비 자체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만 안정화돼도 그나마 좀 수익 면에서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화해달라. 그러면서 아까 유통구조를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 유통구조만 빠져도 사실은 그 부분의 수익이 생산자한테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유통구조에서 얻는 수익이 보통 전체 100에 한 5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이 농민들과 관계없이 축산 농민과 관계없이 중간 유통 관계에서 생기는 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해달라. 그리고 무분별한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2022년도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소고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10만 톤을 거의 무관세로 수입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폭탄 터뜨리듯이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 협회하고 같이 정부하고 같이 소통을 논의를 통해서 안정화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 안정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됐을 때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국장님 사료값이 5년 사이 40%가 인상됐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축산 농민들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우를 사육함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용, 사양 비용이 들 텐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사료값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료 구매 자금에 대한 융자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융자금의 이자가 이제 1.8%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가 이제 올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1.8%의 이자를 0.4%를 좀 낮춰가지고 1.4%로 좀 만들어주자 해서 2차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을 올해 이제
1.8%를 1.4%로 좀 낮추는 이제 지원을 좀 오래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전체 한우 농가를 포함해서 모든 축종에 대해서 지금 한 1,600억 정도가 한 2,400여 농가가 이제 그 융자금을 받아갔고, 그 중에서 이제 한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00 농가에 한 1,100억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작게나마 좀 한우 농가에 대한 어떤 조금 어려움을 좀 이제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올해도 보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한 1,600억 정도인데 올해 정부 융자금이 한 2,000억 정도가 이제 축산농가에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